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북구 상격동인데요. 길 건너편에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교죠.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정말 관리가 편하고, 뭐 편한 게 아니라 관리할 게 없습니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통상가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바로 이 경대 북문 로데오 라인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뭐 건축물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1층에는 꽃집, 2층에는 바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라인이 로데오 거리입니다. 지금은 저 점심시간대 전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막 물 밀듯이 이렇게 밀려나오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그 로데오 거리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어디 하나 좀 사놓고 싶은데, 부동산을 내가 관리할 자신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늘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뭐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크게 뭐 세입자 신경 쓸 것도 없지만, 또 주택이 아니고 상가입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는 세입자들이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인테리어하고 자기네들이 뭐 고칠 거 고치고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시작했던, 저 밑에가 이제 영상을 시작했던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로데오 거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쯤이 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도 뭐 식당에 학생들이 밥 먹으려고 웨이팅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점심시간이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봐 드릴게요. 보면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 끝까지 전부 다 사건들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저 입구까지는 음식점들이, 밥집들 많이 있고요. 음식점들이 끊기는 지점으로 지나가면 전부 다 이제 술집들이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1층에 경성 술집이라고 제가 영상을 촬영했는 통상가가 있는데, 그쪽 라인은 밥집 라인, 술집 라인, 이쪽 라인은 밥집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데오 상권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로데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리적인 면에서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새가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하셔가지고 바로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좌측에 간판에 1층에 꽃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건물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건물은 2019년도 지은 건물이고요. 현재 1층에는 보증금 3,160, 2층에는 1,500에 65만원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가구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31.6평, 건물 30평, 건축년도 2019년 11월 14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9억 5천입니다. 대출은 3억 1천, 보증금 4,500 제외하고 인수가격 5억 9,500만원, 현재 월수익 22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42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수익률도 약 2.8% 현재 수익률 나오고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각 층당 평수는 한 15평, 18평 정도, 그렇게 각층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 이 앞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각종 음식점들, 술집들, 맛집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로 이 건물 뒤편으로는 전부 다 이제 주거, 원룸, 투룸, 아니면 뭐 고시원이라든지 그런 주거를 할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권과 여기 주거 공간을 이어주는 이 길목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다가구
다중 뭐 이렇게 신축 구축 건물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 도로 이쪽이랑 요 바로 앞쪽이랑 분위기가 180도 다르죠. 그래서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주변 분위기가 잘 어울려 공실 걱정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변만 둘러보시면 오늘 건물은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대도 현재 10억 이하에 나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손쉽게 상가 건물 찾으시는 분, 특히나 대구가 또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주 그런 매력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 뭐 찾으시는 매물,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